여러분, 지금이 오전 10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강경한 반열 정책과 발언들. 대표적인 경우들을 거론한다면 우선 1952년 1월 18일에 독도 해역을 지키기 위해 선언한 이른바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이 평화선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언론들은 오만 무례하고 불손한 한민족,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은 영토 침략이라며 잔뜩 흥분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평화선을 불법이라고 항의하면서 고기잡이를 계속하자 이승만은 불법 어류를 하는 어선을 붙잡아 어민을 억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52년 9월 이승만이 해군에게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은 나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한국 해군에 의해 억류당한 일본 어민의 수는 4천 명에 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44명의 일본 어민들이 죽었다. 이승만 라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일정한 바다의 라인을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 선을 넘어서 일본 배가 고기잡이라면 우리는 즉각 발포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해군에 붙잡힌 일본 어민의 수는 4천 명에 달했고, 과정에서 44명의 일본 어민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이승만이 통치할 때는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강경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독도 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던 겁니다. 외교 관계가 전혀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시대에 접어들어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1954년 3월 14일 일본 도쿄 메이지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월드컵 극동 예선에서 원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홈 앤드 어웨이가 원칙이었지만, 이승만은 한국 땅에 절대 일본 축구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여 두 경기를 모두 일본 도쿄에서 치러야 했다. 이때 일본으로 경기하러 가는 대표팀을 모아놓고 이유형 감독과 대표팀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한다면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일본과 경기를 할 때는 말이죠. 일본을 반드시 꺾지 않으면은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승만은 1955년 12월에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한국을 희생해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 중에는 일본과의 맹목적 사랑에 빠진 이들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인들 이외에 도대체 누가 일본을 믿느냐고 개탄하기까지 했다. 네 번째로 이승만은 대만이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걸 비판하면서 심지어 4억 중국인은 다시 일본의 지배하에 노예가 되느니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 속박을 원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 다섯 번째로 이승만은 1959년 6월 15일 대일 경제 단교 및 일본 왕래 금지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언론은 이승만 정권의 경제 단교 조치에 대해 그것은 일본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했다. 그 밖에도 이승만은 6.25 전쟁 초기에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의 군대를 데려와야 한다는 미군의 제안에 만약 그렇게 하면 공산군보다 먼저 일본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미군정의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에 따르면 이승만은 항상 총독부 건물을 부숴야 한다고 얘기했으며, 육군 병기감 엄형섭이 자신에게 대통령께서 군의 모든 장비를 동원해 총독부 건물을 부수라는데 큰일 났다며 걱정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승만은 조선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금괴를 일본한테 빼앗겼다고 자주 분통을 터뜨렸다고도 한다. 또한 이승만은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을
반공 집회만큼이나 반일 집회만이 동원했으며, 특히 1958년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이 시작되자 반일 집회는 절정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일본과는 아주 담을 쌓았다는 거죠. 절대 일본에 여행도 하지 마라. 교류도 하지 마라. 외교관계도 수립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또한 그의 집권기간 12년 내내 일본과의 국교 수립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교 협상이 있긴 했지만 쓰나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와 망발 등이 문제가 되어 결렬되었고, 일본과의 국교 수립은 박정희 집권 후이자 정부 수립 17년 후인 1965년에야 한일 기본조약으로 이루어졌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방해, 노독술에 관한 이승만의 국무회의록, 노독술 피검에 관하여는 그가 치안 기술자임을 비추어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보석하도록 함의 요망, 불법 조성한 이명 및 그 지휘자를 체포하여 의법 처리하여 계속 감시하라 지령하시다. 외정시대의 악질적 해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지금 잘하는 일이 있으면 애국자. 1954년 4월 9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이 한 발언. 원문은 이와는 다른 문구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당대 정치인을 통틀어 그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미워했으나 정작 일본에 부역한 이들은 시대상을 감안하여 참작하여야 한다는 스탠스를 일관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해체된 것도 이승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은 반민특위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다. 당시 글을 읽은 사람은 모두 친일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민특위가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일제치하에서 복무한 기술관료 모두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자들이거나 일제 식민지 독립운동 탄압에 앞장서며 영향을 끼쳤던 수백 명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친일파 출신을 그대로 등용하되 권력의 핵심에 손이 닿지 않는 한직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숙청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하던 노덕술이나 김창룡과 같은 자들을 측근으로 두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더물어 이승만은 해방전국에 이들 이상의 악질 친일파였던 이종현과도 밀착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은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자 일본과 상종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승만 라인이라는 바다의 이승만 라인이라는 선까지 긋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어민들이 이 선을 넘어와서 조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체포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지만은 그렇게 강력한 반일 정책을 취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친일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일본과의 그 행동을 보면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반민특위 활동이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급 입법 금지 대상은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한 입법,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한 입법으로 분류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 문제는 통상 전자에 해당하는데 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언이지만 예외적으로 정의 실현 등의 차원에서 소급 입법을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견해다. 한국의 경우 군사 독재 문제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제 두 부류에서 한해서
진정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과거사 청산같이 그에 대한 예외 역시 정당하다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서 본 헌재의 판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이 위에 서술된 것처럼 임기 내내 반일 성향을 숨기지 않았음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왜 이렇게 이승만이 자기가 집권했을 때 일본과는 철저히 담을 쌓는 그런 통치를 하면서도 과거 친일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히 넘어갔는가? 이렇게 이승만의 그 이중적인 왜 이승만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자신의 속마음을 들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이승만이가 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는가는 이승만 자신이 알 뿐이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 일부를 권력에 끌어들인 대신 제공해 준 대가라고 보고 있으며 당시 중국의 국공 내전이 발발하고 대구 10.1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등을 진압하고 이승만 정권의 강경한 반공을 실천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에 협력해 줄 수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좌의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해 친일파 청산에 대해 이승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이러한 스탠스는 이승만 개인만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었고 김구, 조성, 신익희 등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인식이었으며 세부적인 스탠스 차이는 있지만 민족통일과 정부 수립 등의 과제를 친일파 청산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친일파 청산은 추후에 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본 친일파들이 그걸 착실하게 이용해서 청산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이후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는 21세기가 되기까지 친일파 청산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라도 인명사전 발간으로 친일파의 존재들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후 관련 처벌은 소급 입법으로 가는 문제라 앞으로의 길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태다. 실제로 초대 국회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동시에 제헌 헌법에 넣었고 초대 국회만이 반민족 행위에 한해서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부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런 권한이 없는 현재의 국회에서는 소급 입법을 함부로 했다가는 법체계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 즉 처리해야 할 때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도 큰 골칫거리로 남은 것이며 우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도 민족문제연구소에 관한 얘기도 전번 시간에 잠깐 나왔었지만은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거기서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발견했다고죠. 근데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할 때 써먹는 무기가 바로 이 친일이라는 무기로 바로 이 친일이라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우파 인사들을 공격하는 무기를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파 인사들을 공격하는 무기를 써먹는 것이 좌파들의 아주 정해진 수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헌을 세운 뭐 박정희, 그 다음에 뭐 안익태, 뭐 이런 사람들 다 친일자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다 이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고위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좌파 사람들이 이 우파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친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은 친일파다라는 주장 말고도 이승만을 비하하려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다. 미국 하수인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오히려 미국 대통령들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과 뜻이 달랐고 자주 부딪혔다. 이승만이 뭐 미국의 앞잡이다. 뭐 등등 미국의 하수인이다. 이런 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6.25 때도 봐라. 얼마나 이승만이가 미국과 갈등을 벌였는가.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승만이를 제거할 그런 계획까지 세웠었잖아요. 실행은 결국 못했지만은 그걸 보십시오. 미국에서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미국과 갈등을 벌였는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그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철저히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활용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내에서 스틱맨 리가 이승만이 별명이었을 정도였다. 스틱이 아니라 식맨 리.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인들은 당연히 남의 나라인 한국의 입장이 아닌 자국 미국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 이승만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승만은 철저히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뽑아먹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뽑아먹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사람을 미국의 앞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승만은 정말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등골을 빼먹을 대로 빼먹자. 이런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그런 이승만을 어떻게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가 대통령이 된 후뿐만 아니라 그전인 1949년 6월에도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는 이승만이 정치 자문가였던 로버트 올리버에게 그의 그치지 않은 반소 언동 때문에 미국이 장차 한국에서 설립할 어떤 정부에도 이승만은 결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까지 했고 장택상에게 이승만을 정계에서 축출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가 만약에 한국에서 새로이 정부가 수립된다면은 그 새로 수립되는 정부의 이승만이를 철저히 축출해라. 이런 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의 권력자가 되었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나큰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이승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보세요. 미군정 사령관 하지라는 존 하지라는 그 사령관이 앞으로 한국의 정부가 수립되면은 그 새로 한국에 수립되는 정부에서는 이승만이가 전혀 참여할 수 없게 이렇게 축출해라 이런 생각까지 지시까지 내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어떻게 쓰든지 이승만이를
그 한국에서 새로 설립되는 정부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승만이가 남한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거는 그 당치도 않은 얘기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서 이승만은 미국이 원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심지어 1953년에는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을 세우기도 했을 정도다. 에버레디 계획.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아이젠하워가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고 잘 지내기를 요청했을 때도 이승만은 거절했다. 아무것도 없는 신생 약소국이자 한국 전쟁에서도 미국 덕에 나라를 지킨 입장이었음에도 이런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이승만의 행보를 보면 아무리 봐도 그가 미국의 앞잡이였다거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는 식의 평가는 절대 할수 없다. 그렇죠. 오히려 이승만은 미국을 오히려 이승만은 미국을 국익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이었다. 순수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제입양. 제인정 트렌카 대표는 한국전쟁 이후 혼혈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해 당시 많은 나라가 전쟁을 겪었다. 또 전쟁 과정에서 혼혈 아동을 포함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아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도 아버지 나라로 보낸다면 이렇게 대거 입양을 보낸 사례가 없다며, 심지어 혼혈 아동이 전쟁을 벌인 적군의 아이들도 아니었는데 왜 이들을 내보내야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53년 이승만 정권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승만은 일국 일민주의를 정치적 신념으로 내세우며 한국 전쟁 당시 외국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은 아버지 나라로 강제로 보냈다. 정부 수립과 건국, 2000년대 중반 이후 뉴 라이트 진영을 중심으로 건국절 논란이 촉발되면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위 이승만 국부론이 바로 그것인데, 그에 따르면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건국한 사람이며, 따라서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승만은 4.45의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오히려 파괴한 인물이며, 종국에는 4.19 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해 이미 국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보는 평가는 현대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첨예한 사안으로 자립하고 있다. 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독재 정치를 했던 초대 대통령에 불과한 인물이었는가?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 현재의 정치계에서는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아주 뚜렷하게 갈리는 바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뚜렷하게 의견에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한편 이승만이 남긴 여러 문헌 자료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이승만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보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이 한 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보수 측에서는 이승만이 그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승만을 띄우는데, 정작 이승만 자신은 자기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 제헌국회 때에 이승만이 한 연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한 연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오늘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김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의 연유에서 우리 혁명이 그때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남녀가 해내 해외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곳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민국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김인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승만이가 재원국회에서 한 연설이 바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임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김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울러 이승만은 3.1 운동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주국의 기조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때 잡혔음을 표시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무장주의를 시작해서 성공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셋째는 남녀 선녀를 위대한 공업을 인정함이며 넷째는 단군 기원이 지나치게 상고사적이어서 조상의 이름만 판단하는 비판에서였다.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1을 통해 이승만은 본인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들여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승만이 역사가 오는 제3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1948년 양력에 김인년 3월 1일로부터 기산하여 29년 만에 자주민국을 부활함이라고 적어놓은 곳에서 드러난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이승만 본인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의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기원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았다. 한편 이승만 건국론을 전면에 내세운 뉴라이트 진영의 과거 사상적 기반이 주체 사상이었기에 사상적 배경과 극단성은 그대로 둔 채 숭배의 대상만 김일성에서 이승만으로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요, 건국의 국부다, 뭐 이렇게 이승만이를 지켜 세우고 그러는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연설,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보 문서, 공적인 문서 이런 데 이승만이가 한 그런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김인년 3월 1일부터 김인년 3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서부터 그 정통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본인은 자기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국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3.1 운동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 망명 루머. 이승만 일본 망명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 왜곡으로 망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초 대사의 기록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은 서울 함락 추태로 당시 도망자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6.25 전쟁에서는 적극적인 전시 지도자였으며 망명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 오전 7시에 총리 대리인 신성모가 와서 오전 3시에 대통령 진해를 향해 남쪽으로 떠났고 강요들도 오전 7시에 남쪽으로 떠났으며 모두 특별 열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낙담하였고 대통령과 내각이 일본으로 이동하여 망명정부를 세우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1950년 6월 27일 무초 주한미국 대사의 보고서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신성모가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무초 대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과 내각이 일본으로 망명한다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타진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비춰 봤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흘렸었다는 것이죠. 서울에 남아있던 국방장관 신성모는 1950년 6월 27일 아침에 미국 대사였던 무초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는데 이때 신성모가 일본에서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을 했었다고 주장하는 서술이 존재하며 황현필 등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 역사를 역사답게 강의라는 황현필 강사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타진해 봤던 것 뿐이지 공식적으로 뭐 한국 정부가 일본을 망명한다는 그런 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당시 상황을 앞뒤로 자세히 보면 6월 25일에서 26일 전쟁 초 이승만의 행적은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항전을 시도했었고 대전으로의 피난 또한 이승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신성모가 억지로 내려보낸 것에 가깝고 이승만뿐 아니라 내각도 같이 남아했다. 새벽 2-3시에 신성모는 특별 열차편으로 이승만을 피난시켰고 7시에 신성모는 내각도 특별 열차를 타고 피난시켰다. 이 이후 신성모는 무초 대사와의 단독 대면에서 저 발언을 한 것으로 이승만의 입장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설을 얘기했던 것은 신성모 국방장관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었고 대한민국 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또한 정황 증거도 이승만이 망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신성모가 준비한 열차는 본래 진해가 목적지였으나 이승만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단념하고 대전으로 향했다. 이 진술은 한국 측 사료 및 미국 측 사료에 기록되어 있어 교차 검증되는 사실이다. 이승만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면 바로 부산으로 일본으로 도망쳤지 굳이 서울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서울 함락 등 전황에 대한 미 극동군 사령부의 보고 연월일은 1950년 6월 28일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한 지 3일 후입니다. 출전 미국 중앙정보국 정보 보고서, 한국 전쟁 자료 총서, 한국 상황 전황, 워싱턴 시각으로 6월 28일 오전 7시, 서울 시각으로 6월 28일 오후 9시에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포공항과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남한군이 항복을 했다는 증문은 없다.
생존 가능성, 남한의 저항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조기 원조와 개입은 남한 국민의 시기에 사기에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효과를 가져왔다. 비록 북한군이 진격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고 서울이나 기타 중요 지역 함락이 남한 국민의 사기에 타격을 가하더라도 미 공군 작전은 남한 정부와 군대 그리고 국민들에게 거대한 심리적인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남한인들 사이에 정신적인 공황의 조짐은 없다. 미국의 계획을 안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나 단념했다고 한다. 한국인의 사기, 특히 한국군의 사기는 적의 절대적인 대포와 전투기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남한군이 만약 재편성될 수 있다면 강력한 전투 의지를 보일 것이다. 조직적인 저항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이승만은 전쟁 중 망명정부 운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망명정부에 대해서는 전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미국 측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다. 즉 망명정부는 낙동강선 방어 형성 전후와 중공군 개입 이후 이승만이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해외 제주도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이승만이 마음만 먹었으면 미국이 지지하여 얼마든지 망명정부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망명정부를 운운하게 된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 나온 얘기 아니라고 오히려 이 미군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이승만의 망명정부 운운하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군이 투입되는데도 뭐 북한의 김일성 군대는 계속 승승장구 이렇게 남하를 하서 내려오고 결국은 이 낙동강이라는 이 방어선까지 생기다 보니까 예, 미국도 상당히 그 한국 전쟁에 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제 한국을 어디로 피신, 한국 정부를 어디로 피신시켜야 하는 그런 구상까지 이제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항복될,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미군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문단에서 보다 자세한 서술을 진행한다. 한국 전쟁 시 망명정부에 대해 기술한 참고 자료는 다음이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제3군 행림출판사, 1992년 프란체스카 도노리, 이승만과 6.25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2010년 정일권, 전쟁과 휴전, 뭐 이런 데서 이런 참고, 이런 망명정부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격화될 때 미국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철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철수 지역으로는 필리핀, 사모아, 피지, 남양군도, 하와이, 홋카이도 등을 고려했으나 최종 후보 지역은 제주도, 일본, 류크열도, 오키나와, 대만 등으로 선정되었다. 그 정일권 회고록에 보면은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8군 사령관 워커가 어느 날 정일권 장군을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8군 사령관이 정일권이를 만나고 싶다 이런 요청이 와가지고 정일권이가 미8군 그 워커 장군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워커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말라. 극비다. 당신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미군은 이승만 정부를 피신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이승만한테도 알리지 말고 한국 정부 백인, 뭐 한국 정부의 뭐 만 명이자 어쨌든 이제 한국 정부 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사들을 뭐 만 명인지 이렇게 선발해라.
선별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한국의 중요한 인물들 뭐 만 명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내가 명수는 사람 인원수는 내가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선발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록을 작성해달라 이거죠. 피신시킬. 피신시킬 한국의 중요한 사람의 이름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자신들한테 제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 의해서 뭐 만 명인지 어떻게 했는지 인원을 해외 이제 여기로 피신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죠. 필리핀, 그 다음에 사모아, 피지, 남양군도, 하와이, 홋카이도 이런 데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섬이죠. 이렇게 이제 태평양에 있는 섬들로 한국 정부를 이승만 정부를 피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피난을 갔었더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의 대만과 같은 그런 섬으로 피난가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구체적인 미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워커한테 듣고 나서 그 얘기를 워커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정일권위는 그래도 한국가의 그 리더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보고하니까 이승만이가 펄펄 뛰더라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일권 회의고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승만과 유교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서술에 의하면 이승만은 영부인인 프란체스카를 일부러 망명시키고 본인은 잔류한다는 대화집이 수록되어 있고서 이승만은 망명 의사가 없음을 보였고 8월 14일 적의 총공세 당시에 무초대사는 제주도로 망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 자기 프란체스카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승만이는 프란체스카를 이제 일본으로 망명시키고 자기는 그냥 한국에 있겠다. 이런 그 프란체스카와의 대화를 나눈 게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초대사의 제안에 이승만은 권총으로 무초대사를 협박하며 정부를 절대로 한반도 밖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언급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승만과 유교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완벽한 반론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승만이 망명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는 기록은 더 있으며 다음과 같다. 1950년 9월 초 대구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이 점령당했을 당시 정일권이 전쟁과 휴전 서적에 서술되어 있는 이승만의 망명 정부에 대한 반응이다.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과 정일권 소장과의 대화.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겠고요. 다음 주이 주말에 가서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번 주말에 12일에 전남 지방을 여행하려고 했었는데 일기예보가 다시 나왔는데 이 11일 날 굉장히 그 전남 지방에 비가 전남 지방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래요. 그래서 그 11일 날에는 여행이 없고 다른 날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미8군 사령관과 이제 정일권 소장의 대화. 이건 아까 이제 하여튼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